한국에서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와서 귀국 독주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귀국할 당시에 코로나여서 못했었어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이제 조금 코로나도 잠잠해졌고 저도 연습을 할 시간이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생겨가지고 아, 이 기회에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. 뭐 잘이라는 기준이 사실 좀 주관적인 거라서 모르겠지만 최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. 청춘 선생님이랑 저랑은 중학교, 고등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주 생활하면서 만났었던 적도 있고 듀엣으로 할 수 있는 건 연주하는 건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고 같이 즐겁게 준비했습니다. 딱히 모르겠어요. 그냥 너 나랑 이 곡 할래? 그래가지고 그래! 알았어, 좋아! 이러면서 하게 됐어요. 아, 제가 석사 과정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같은 학교에 같은 동네에서 이제 같이 고생했던 네, 그런 친구입니다. 네, 하피스트 심소정 선생님이 팔이 다치셨어가지고 공연을 못할 뻔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공연 날짜가 잡혀서 더 열심을 다해 준비했습니다. 그 하프가 쉽게 옮길 수 있는 악기가 아니어가지고 장소랑 시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친밀도 그리고 저와의 연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저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맞춰본 사람이 어떻게 연주하는 스타일도 알고 어떻게 연주하는지도 아니까 대충 좀 예상이 간다고 해야 될까? 장점 마냥 밝다. 마냥 밝고요. 단점? 바쁘다? 네! 바빠도 약속이나 이런 거는 되게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. 되게 솔직한 면이 있어서 저는 지내기에 편한 것 같습니다. 되게 쿨하고 솔직한 친구예요. 전혀 그러진 않아요. 아직까지? 아직까지?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제 친구들이 지금 과연 이 제 선물을 받아줄지 가보겠습니다. 오늘 피아니스트 분이 늦으셨는데 그러니까 선물 왜 길까요? 원래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? 제가 괜찮네. 선물이랑 기침이 너무 심해서 연주 때 난리 날까 봐. 아, 이렇게 근데 문제는 리허설하다 약을 먹은 것 같은데 약을 또 보여줘야지. 감기 걸리셨나? 이거 뭐예요? 너무 잘생겼다. 이분 누구 아세요? 그게 이분 누구세요? 사진인데 멘트 때문에 없다 쓸 수가 없어. 왜 멘트? 멘트 뭐라고? 멘트? 별명? 소신적 별명을 줘. 유학 때 오빠가 연락을 많이 했어. 이쁘지만 미국에서 로체스터 박보검이라고. 사진에 대해서 어떠세요? 한때 젊었을 때? 저도 유분이요. 네, 우선 안녕하세요. 이 공연 자리를 찾아주신 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. 우선 이번 콘서트는 이제 겨울왕국의 주제고 또 그 안에서 소주제가 또 나눠져 있는데요. 제가 조금 해설을 해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. 많으실 것 같아서 이 금요일 저녁
이제 퇴근길 뚫고 오시느라 많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케이터링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. 안녕. 끝났어요. 아까는 다른 얼굴, 얼굴이 폈죠? 아니요, 첫 곡이 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완벽주의자 성격에 의해서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사실 100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다음엔 좀 더 퀄리티 있고 완성도 있는 공연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. 강아지 데리고 오신 분. 안내견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럼 그분은 이제 제 귀로만 음악을 들으실 것 같은데 너무 감사했어요. 그 강아지도 되게 가만히 앉아서 얌전히 기다려주니까 감사하고 그분도 그 안에서 상상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세상은 되게 아름다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평상시에 이제 알던 소정이 모습도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공연으로 보니까 또 색다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중한 시간 내셔서 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언니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. 네, 부탁드릴게요. 네. 제가 소정이랑 거의 20년 된 친구인데 사실 하프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엄청 좀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어요. 네, 정말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오늘 이렇게 연주에 와주신 분들 다 너무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시간을 내서 사실 누군가의 공연에 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잖아요. 오늘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고 또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하프 시리즈 2 또 3, 4, 앞으로 또 컨티뉴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셔야 제가 계속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눈 커다랗게 뜨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